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식량 문제, 뭐 사람의 건강, 태아 문제, 우리의 여가 활동, 뭐 올림픽까지 기후 변화가 주는 영향이 되게 광범위한데요. 전 세계에 걸쳐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막의 도시 두바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홍수. 홍수? 홍수가 났죠.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이 왔다고요? 이렇게? 두바이가? 두바이가? 상상이 안 가, 근데.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2년치 양이 한 160mm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2시간 만에 내린 거예요. 네? 두바이에 배수시설이 있나요? 그래서 날씨가 건조하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배수 관망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다 잠겼구나. 네, 그렇습니다. 단 50mm 정도만 비가 와도 도시의 배수 용량이 꽉 차버리는 그렇게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160mm 비가 그것도 12시간 만에 왔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엄청나게 큰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곳곳에서 사상 최고의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3도 찍으면서 영국 역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40.3도도. 당시 이제 영국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철도 휘었어. 어머, 녹은 거야? 도로도 휘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폭염뿐만 아니라 그 지구 완전 반대편인 호주에서도 엄청 큰 산불이 났었어요, 그쵸? 그때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거의 한반도 면적과 유사합니다. 이때 이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 배우가 피해를 봤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면은 호주 사람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가 왜요? 러셀 크로우가 이제 호주에 집이 있는데 산불로 인해서 별장 두 채가 완전히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러셀 크로우는 이제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된 거죠. 큰일 난다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당시 러셀 크로우가 시상식에 가지 못하고 제니퍼 애니스톤이 수상소감을 이제 대신 낭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니퍼 애니스톤이 했던 낭독이 되게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하지 마라.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에?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구온난화다. 왜? 뭐라고요? 필요하다고요?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가 미국을 강타했죠. 네. 그래서 그 춥다고? 그렇죠. 춥다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거 거짓말이야, 허구야.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아, 이거는 정확히 기후변화를 잘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추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미국이 추워졌냐라고 하면은 북극의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하고 이 밑에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기를 이렇게 가로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약해집니다. 이 막은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온도 차가 약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기가 쓰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운데 갇혀 있어야 될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겨울에 한파가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만 그 한파가 오는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저도 이제 김경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심각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정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많이 했어요. 의외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영어로 openness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호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호성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가족들 혹은 나랑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게 우호성인 거고요.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듣는 거. 네.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야. 약간 고집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호성만 높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가 커질수록 큰 도움 안 되죠. 네. 이런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변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네.